안녕하세요. 오늘은 XM3 겨울철 주행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름에는 장마, 겨울철에는 폭설이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내릴 땐 운전을 안 하는 게 안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불가피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며칠 전 눈이 많이 내려서 2, 30분 거리를 몇 시간 걸려서 집으로 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설로 제설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어 출퇴근길 고생을 많이 했었을 텐데요. 눈이 많이 내렸던 이날 저도 XM3를 타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도로에 눈이 쌓여서 좀 더 주의하며 운전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호정지로 정차 후 출발할 때 바퀴가 헛돌거나 드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엔 처음 보는 그림이 떴습니다. 운전 중이라서 사진을 찍을 순 없었지만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이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XM3에 어떤 기능이 있어서 계기판에 이 모양이 떴는지와 겨울철 안전을 도와주는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최근에 외부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면서 자동차 시동을 켜면 계기판에 빙판길을 주의하십시오 이런 문구가 계기판에 나온 경우를 보셨을 겁니다. 이 문구는 실제 눈이 내려서 빙판길을 조심하라는 경고는 아닌 것 같고 외부 온도가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눈이 내린 거와는 상관없이 계기판에 주의 문구가 뜨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 보험사에서 안전운전을 하려고 톡을 보내는 거와 같습니다. 제가 눈길에서 운전할 때 계기판에 뜨는 그림은 S자로 달리는 노란 자동차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처럼 첫 차로 구매한 분들이나 이 모양이 그려져 있는 버튼은 XM3 내부에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계기판에 이 표시등이 전멸된 건 차체의 자세 제어 장치인 ESC가 작동한 겁니다. 이 장치는 극한의 주행 상황, 예를 들면 장애물을 피하거나 코너링 시 접지력 손실 등에서 운전자의 차량 제어에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작동 원리는 운전대 센서가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경로를 감지하고 차량 전반에 위치한 다른 여러 센서가 경로를 측정합니다. 이 시스템은 운전자가 선택한 경로와 차량의 실제 경로를 비교하여 필요에 따라 휠의 브레이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엔진 출력을 조절하면서 차량을 제어해준다고 합니다. 이때 계기판에 이 표시등이 전멸되고 이때는 약간의 진동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느낀 건 이 시스템이 작동되면서 느낀 진동 같습니다. 그 외에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언더스티어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차량이 코너를 돌 때 스티어링 휠을 돌린 각도보다 차량의 회전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 시 ESC 작동을 최적화해준다고 합니다. TCS 기능도 있습니다. 구동 휠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차량 출발 또는 주행 중에 차량의 구동력을 최적화하여 안정성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퀴가 미끄러지면 적절한 수준의 접지력을 가질 때까지 자동으로 제동시켜줘서 미끄러운 빗길, 눈길에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등은 상관없지만 일반적인 ESC 장치를 점검해 주십시오 메시지와 함께 경고등 표시등이 뜨면 작동 불량이오니 이런 경우는 정비소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ESC 언더스티어 제어 기능, TCS 기능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XM3 주행 보조 시스템에 이런 기능이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뭐 차주로서 몰라도 되는 내용이지만 XM3에 이런 보조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으니 미끄러운 빗길, 눈길 등 위험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고를 방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운전자가 방어운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겨울철 운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